지난 23일 오후 4시쯤 천안시 서북구 조정동의 한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했습니다.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굴삭기 한 대와 5톤 트럭이 전소됐고, 공장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서북소방서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소방차 26대 등 전 직원을 동원했으며, 대응 2단계로 상향해 55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.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공장 철거 작업 중이던 굴삭기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